네,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종목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각각 5가지씩 총 10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릴 텐데, 종목명 보시면서 평소에 관심 있던 종목 나오시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략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 JDI 파트너스 최진욱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화면으로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김시은 팀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화신을 시작으로 삼성 SDI, 현대 미포조선, 파세코, SDN 총 5가지 종목 준비하셨고요. 최진욱 팀장의 픽은 서현탑메탈, 시노펙스, 기아, 아미노로직스, 휴마시스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좀 다양한 종목군들이 두루 포진되어 있는데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화신인데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뭐 주력으로는 샤시를 주력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의 매출 비중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90%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현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내에서 현대기아의 그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EV6와 IONIQ 5의 부품을 제공하는 화신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량으로 변화하는 그 패러다임에 맞춰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겠는데 화신 같은 경우는 그 흐름에 맞춰서 굉장히 잘 움직이고 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인도나 미국 부분에서 생산이 회복이 되면서 매출은 1조 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00억 원대를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뭐 인도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SUV 라인업이 확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가 이제 조지아주의 EV용 공장을 증설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다음 모델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알리바바에 공장이 있는데 그 추가적인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팩에 대한 케이스 수주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에 따라서 화신 같은 경우에는 시총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차트상 9,500원 라인을 뚫어주지 못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화신 살펴봤고요. 최준혁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도 자동차 부품 네, 맞습니다. 관련주네요. 저는 이제 뭐 자동차 부품이기도 하고 이렇게 굴삭기 쪽으로도 현재 서현탑메탈이 좀 움직여주기도 합니다. 현재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현대나 기아차 등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굴삭기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인프라 코어 쪽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뭐 제가 제일 기대하는 건 이제 우크라이나 그 재건 기대감을 지금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전쟁이 꾸준하게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쪽의 일부 지역에 현재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뭐 건설 중장비 쪽이나 이런 수주 쪽에 있어가지고 꾸준하게 지원을 해준다고 현재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서현탑메탈이 앞전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좀 움직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쪽의 모멘텀은 살아있다고 판단이 드려지고 그리고 이제 건설 중장비 이 부품의 수주가 또한 또 증가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가지고 현재도 아직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충분하게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보니 그쪽에 따라가지고 건설 중장비 쪽으로도 또 수주도 꾸준하게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멕시코 법인이 좀 영업 중단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뭐 자동차 이 내장 제품 쪽에 좀 수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부진은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중장비 쪽으로 이미 매출적으로는 크게 하회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엔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라가지고 현재 뭐 자동차 산업의 생산 회복세는 단기간에 좀 부진은 하겠지만 충분하게 미래형 자동차 그리고 현재로도 계속적으로 기술력이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부품주들이 충분하게 모멘텀이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건설 중장비 이쪽에 따라서도 충분하게 중국 쪽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이쪽으로 해서 충분하게 수주 증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으로 서현탄메탈 들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 SDI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저평가 매력이 굉장히 부각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실적이라든지 성장성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눌려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배터리 3사 중에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했었지만 이미지를 탈피하고 생산성 확대나 매출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는데 2분기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그리고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비안 배터리라든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매가가 인상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BMW향 출하량도 증가를 하는 모습이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하반기에도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아무래도 완성차에 대한 생산 차질이 완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대기 주문량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경기와 상관없이 이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헝가리에 대한 공장 부분 그리고 젠5에 대한 배터리 매출 증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전기차 TF팀을 발족을 했는데 그에 대한 추가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성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전에 NH투자증권에서 국내 경쟁사 대비 저평가다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한다라는 리포트 나오면서 강세 보였고 오늘은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최진욱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 저는 시노팩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시노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멤브레인 필터 부분에 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IT 산업도 꾸준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핵심 부품에 따라 지금 FBC를 이쪽 시노팩스에서 지금 수출도 하고 있고 기술력으로 지금 꾸준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이 필터 제조의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미 휴대폰 부품을 부분에서는 이미 80% 이상의 지금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는 또 삼성전자의 쪽 갤럭시 폴드 그리고 Z 이 관련해가지고 또 생산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휴대폰 부품 쪽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좀 많이 움직임이 없다고 해도 충분하게 수주나 매출적으로 충분하게 효과를 볼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좀 매출이 증가를 했고 또 흑자로 또 터너라운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주요 고객사의 스마트폰 출시가 지금 확대가 되면서 현재 이 5G 모델 사용되는 FRC 그리고 폴더블폰에 지금 현재 사용되는 샌딩 가구폰의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확대가 된 상황이고 지금 외형 성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LEP 배터리를 좀 공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시노팩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지금 LEP 블레이드 배터리 셀을 제공을 하면서 현재 한 차례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현재 이 LEP 블레이드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니켈과 코발트 같은 이런 배터리 셀보다도 충분하게 유효성이나 그리고 안전성 등이 이미 입증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테슬라 쪽에서도 이제 LEP 블레이드 배터리 셀 관련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또 네. 장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노팩스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조선주인 현대미포조선 가지고 와봤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눌려서도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붙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 4사 중에서 가장 탄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조선사들 중에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 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조선사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100% 이내의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고 2분기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건조 기간이 약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수주를 받더라도 매출로 연결되기까지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건조 시간이 짧은 중형 선박에 특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빠르게 매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수주에 대한 잔고량도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20억 2천만 달러를 수주를 달성을 했는데 올해 목표치 50% 넘게 달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주에 대한 모멘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유가 상승세로 인해서 노후 PC선에 대한
신규 발주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컨테이너 시장의 그 호조세로 인해서 그에 대한 모멘텀 계속적으로 붙을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 자리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미포, 조선, 조선주 하나 들고 오셨고요. 다음으로는 팀장님의 종목인데 현대차와 기아 중에 기아를 들고 오셨어요. 네, 저는 이제 기아를 네. 예전에 4만 원대부터 저는 계속적으로 좀 사라고 좀 강조를 예전에도 방송에서 네. 이제 말씀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 8만 원까지 또 올라갔었거든요. 기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주가에 상방으로 좀 열려있는 구간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아 같은 경우 지금 자동차 판매 세계가 또 4위 또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지주회사를 비롯해서 이미 뭐 미국이나 캐나다, 폴란드, 영국이나 러시아 등의 지금 해외 다수 또 종속 기업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1년 같은 경우 현대나 기아차 같은 부분을 좀 보게 되면은 이미 반도체 차량 부품이 지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대비 좀 소폭 증가를 하면서 667만 대 이상의 또 자동차를 판매를 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좀 4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또 매출액이 당연히 증가를 했을 거고 또 수익성 또한 또 증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텔루라이드나 그리고 셀토스, 그리고 스포티지 등의 주요 볼륨 모델들을 또 제외하고도 이제 RV 이쪽 차량들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매출에서 전년 대비 좀 확대가 된 상황이고 지금 반도체 부품 공급 차질과 그리고 전쟁 우려가 꾸준하게 장기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북미나 유럽, 중국 등에서는 오히려 이 전기차 수요는 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EV 전환 가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성장이나 그리고 수익성은 꾸준하게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밸류 대비해서 현재도 좀 저평가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기아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지금 전기차 시장을 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 테슬라 부분을 기아가 좀 앞세우면서 지금 뭐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EV6나 아이오닉5 이쪽에 좀 출시가 되면서 또 이제 아이오닉6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테슬라보다는 이쪽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블룸버그 통신발 호재로 인해서 또 주가가 강세를 나왔던 기아였는데요. 관련 이슈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여름 수혜주, 네, 네. 파세코네요. 네. 네, 굉장히 덥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파데국물이 흘릴 정도로 굉장히 더웠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폭염에 대한 이벤트가 더해진다면 단기 수급 쏠림에 의해서 탄력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올해 여름 기온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굉장히 더울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창문형 에어컨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시장 같은 경우 올해 시장이 2019년 대비해서 10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G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도 파세코는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부분이 독보적으로 나타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장에 작년에 삼성전자가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라든지 삼성에서도 김치 냉장고를 판매를 하지만 이미 주부들에게는 김치가 최고인 것처럼 창문형 에어컨에서는 파세코가 최고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홈쇼핑이라든지 온라인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년간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겨울에는 뭐 다른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올해 보유를 하시기보다는 저점에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길 네.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랜드 파워로 인해 실적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진욱 팀장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저는 이제 아미노로직스의 제약 관련주로 좀 들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민간 소비 회복이 조금 되면서 좀 건강 관심 증대가 좀 될 거라는 좀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이 또 꾸준하게 장기화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이 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도 발빠르게 긴축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이 부분이 현재도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몸이 아프
아프면 병원은 빠짐없이 또 가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민간 소비 회복에 따라가지고 충분하게 건강에 대한 이 관심이 꾸준하게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또 이제 이번에 비천연 이 아미노산 매출성이 좀 크게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이 17년에는 삼호제약과 지금 오송공장이 지금 외부 생산 공장을 이미 시작을 한 상황이고 지금 그에 따라서 비천연 아미노산 등이나 그리고 유도제를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비천연 아미노산을 뭐 일부 제약사에서 지금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그중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비천연 아미노산이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매출 규모 또한 확대가 된 상황이고 수익성 또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비천연 아미노산 부분의 판매가 호조가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로서는 뭐 뇌졸중이나 그리고 뭐 안질환 등 이 원료 의약품을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원료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만성 질환 증가로 인해서 원료 의약품의 부문의 성장성을 꾸준하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조금 더 있을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각각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 김시현 팀장의 마지막 종목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SDN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 이미 좀 급등 움직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급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분할 접점에서 다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저는 몇 차례 동안 태양광이라든지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포트에 담아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SDN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도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일단 수익적인 측면에서 가장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공급에 대한 대란이 나타나고 있는데 폭염에 대한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부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 에너지 수요 확대로 인해서 하반기 태양광에 대한 업황 개선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전년 대비해서 태양광에 대한 설치 수요가 30% 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 태양광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EU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태양광 기업이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DN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모듈 제조 그리고 발전소를 설치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인버터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 화웨이에도 이제 독점으로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다수의 국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선액이 판매로 인한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한 태양광의 대한 수주가 붙는다면 그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모멘텀 상승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SDN 같은 경우에는 강세 움직임 나오곤 있는데 눌림목 구간에서 저점 매수 유효하다라고 언급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동안 또 중국 시장에 출발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 0.04%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에는 0.38%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유가증권시장 0.5% 오름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2413포인트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내림세 지속하고 있네요. 약보합권 0.06%가량 밀리면서 770포인트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상황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종목 휴마시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휴마시스가 올해 초에 또 굉장히 기대감이 좀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 좀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좀 굉장히 좀 많이 빠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혈당 측정기 시장에 또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케어포유에 이미 40억 원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시장에 진출을 한 상황인데 이제 아직까지는 큰 변화 모습은 없다라고도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미 당뇨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케어포유랑 지금 기술력이나 그 휴마시스의 유통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 중장기적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 이미 해외 시장에 좀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미 휴마시스 같은 검사 장비나 그리고 진단 시약, 핵심 원료 등을 지금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등의 42개국에 이미 판매를 인정을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미 해외
해외 시장에서는 이미 경쟁력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좀 큰 폭으로 외형이 성장성이 중장기적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일전에 좀 진단키트 이쪽으로 굉장히 좀 많은 움직임을 보여준 기업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린 혈당 측정기에 대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지금 뭐 청량 진단 제품 호조도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기타 매출 또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달청의 대규모 이 코로나19 자가 키트 수주 계약 체결에 따라 가지고 네. 충분하게 아직도 모멘텀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 키트 관련주 휴마시스 들고 오셨고요.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탑픽부터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삼성 SDI입니다. 일단 시장 자체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산업에 대한 성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 섹터에 관심을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중장기 매력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은데 53만 5천원에서 현재가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6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8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진욱 팀장님. 네, 저는 이제 서현 탑메탈을 좀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그쪽 관련 기대감 가지고 있고 건설 중장비 역시 꾸준하게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도 좀 시장가로 현재가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200원에서 100원 사이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